자, 오늘 금요일은 네. 우리 김일구 장모님 모시는 날입니다. 아, 나날이 콘텐츠가 늘 좋아지고 있는 뭐 하나 바꾸셨네. 오늘 헤어스타일 많이 바꾸셨네.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지금 무슨 일이세요? 저 뭐라 그래 저거. 아, 텀블러. 텀블러도 바뀌었어요. 저. 자, 새롭게 바뀐 우리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텀블러 여기 자개 무늬. 그 자개 나전칠기. 예. 네. 아, 저러 좀 비쌉니까? 아니, 누가 하나 주셔가지고. 혹시 또 3% 팬이 준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오늘은 내년 일본을 좀 주시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그 전에 이제 워낙 빅뉴스가 전달이 됐으니까 그 얘기도 좀 여쭤보죠 먼저. 네. 무역 협상. 네. 저기 뭐 1단계 사실 이번에 합의가 1단계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중국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 5월 달에 일단 그거는 깨졌다고 봐야 돼요. 네. 예, 깨졌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때 깨진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게 미국이 중국이 지금 뭐 이런 끝을 가겠다. 가령 뭐 환율 조작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인정하겠다. 이런 거를 미국이 검증하겠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중국이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이거는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이렇게 조약을 협정을 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검증을 빼자라고 했는데 미국은 안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래서 티격태격하다가 우리가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게 1, 2, 3단계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검증은 최종 3단계에서 하고 1단계는 환율 조작 금지나 금융시장 개방 이 정도로 하고 예. 2단계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슈인 뭐 저기 지식재산권 미국 기업 기술 강탈 금지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1단계를 진행했어요. 근데 미국은 1단계에서는 관세를 뭐 저기 낮춰줄 생각은 없다. 기존 관세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 분명했고 근데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관세를 낮추지 못하는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여론은 아니죠. 그냥 이제 인식이 커지면서 관세 인하까지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안 된다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2단계 하려고 했던 지식재산권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를 하면서 이거는 뭐 1단계 합의는 거의 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봤어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미국은 직접적으로 얻은 건 농산물 이거는 뭐 그동안 쭉 이야기해 오던 것이고 농산물 중국이 많이 수입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식재산권 이런 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기존 관세를 12월 15일 날 부과하기로 한 걸 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 부과되어 있던 관세 일부를 다시 낮추는 근데 그게 일정을 제시를 하는 건지 곧바로 낮추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일정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하겠죠. 저쪽에서 뭘 하면 우리도 이렇게 네. 보완해서 한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 합의만 있더라도 스몰 딜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아요? 1단계라는 표현도 그렇고. 아니 근데 1단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있어서 그냥 1단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건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그냥 첫 번째 합의된 거니까 이건 1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준이 또 있는 거예요? 미국은 3단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2단계 합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단계까지 있어요? 정해놓은 게? 네. 3단계는 이제 검증하겠다 이건데 네. 이게 결국 안 된다면 네. 1단계, 2단계 앞에 합의한 것도 다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게 이제 3단계로 나누는 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이거는 합의라기보다는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고 아. 최종 단계가 아니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3단계라고 하는 게 워낙 중국 내부에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3단계 가기 전에 요거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간의 경제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이걸 한 번에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서로 간의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끄는 걸로 1단계 2단계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 원래 1단계는 이제 아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금융시장 개방 왜냐하면 중국도 필요로 하니까 예, 금융시장 개방 정도로 하고 근데 이제 미국이 협조해 주는 대가로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네. 중국이 개방 많이 해놨어요. 근데 돈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MSCI가 지수를 대폭 열어줘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열어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미국, 중국의 성장성이 보여야 되는데 미국이 관세를 저렇게 계속 올려놓으니까 이게 중국 기업들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요. 올해도 기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업이익이 뭐 걔네들이 이제 공업이익이라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 거의 -10%예요 전년 대비해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아무리 열어봐도 돈이 안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핵심은 지금 채권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JP모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마징 마켓 본드 인덱스 자기네들 인덱스에다가 중국을 편입 2월 28일부터 편입시키기로 했어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내 미국 내부에서 이거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백악관도 이걸 막으려고 하고 상원에서 이제 일부 보수파 의원들도 이걸 막으려고 하고 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으로서는 1단계에서 미국이 이런 걸 막지 못하고 이런 걸 이제 막지 않고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합의가 필요했던 거지 중국으로서도. 미국으로서는 당장 이제 내년에 선거를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구매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3단계 합의를 생각해 보면 이건 참 난감해요. 난감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증. 예, 검증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내정간 사업 뭐 이런 거예요.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거죠. 내가 재선되고 나면 4년 동안 내가 전권을 갖고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 중국을 괴롭히려고 들면 지금이야 뭐 저기 그렇죠. 농산물 수입도 해야 되고 주가도 관리해야 되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고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재선되고 나면 아무것도 이제 신경 쓸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은 그래 내가 재선되고 보자. 근데 그러고 나면 대책 없을 거다. 내가 4년 동안 중국을 괴롭히려고 덤벼들면 당신네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어쩔 수 없이 뭐 열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트럼프는 저는 레이건을 롤 모델로 삼고 있고 레이건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데 레이건이 재선이 딱 되니까 4년 동안 이제 소련을 괴롭혔죠. 그리고 레이건이나 트럼프나 선거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네. 여기서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라는 게 성장률 이런 게 아니고 패권을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패권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국가를 만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레이건이 소련을 괴롭혔죠. 그런데 그렇죠. 소련이 버텼어요. 그런데 딱 재선되고 나니까 소련이 이제 안 되겠는 거지. 이제 4년 더 버티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레이건 4년 동안은 무너진 경제 살린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딱 재선되니까 85년 3월에 소련이 공산당 서기장을 고르바초프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곧바로 레이건한테 전화를 해서 협상하자라고 하고. 근데 그 협상을 2년 9개월을 끌어요. 2년 9개월. 레이건이. 예. 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유럽에서 미중 미소 정상회담은 굉장히 여러 번 열렸어요. 네. 2년 9개월 끌고 마지막에 뉴욕에 와서 사인을 받습니다. 두 나라가 합의하는데 이쪽에 가서 서명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굴욕적인 합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고르바초프라고 그렇죠. 해요. 고름이죠, 아. 네, 그 이유가 이제 굴욕적이었다라는 거죠. 항복문서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가 볼 때 3단계 합의는 무조건 미국 영토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단계 합의하는데 와라는 거 무조건 와라. 뭐 내 목장으로 와라. 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럼 뉴욕으로 와라. 아 못 간다. 그러면 알라스카라도 와라. 못 간다. 괌 못 간다. 이렇게 됐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에 와서 사인해라. 트럼프 나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내가 마음이 안 나서네. 뭐 저기 사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트럼프 여도는 분명해요. 이거를 누가 패권 국가고 이걸 분명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보여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 와라. 그 전 세계에 내가 일진인 거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미국으로 와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3단계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3단계 합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대통령 선거 이유입니다. 중국이 그전에 이런 양보를 할 가능성은 없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도 상황 변화를 다시 보겠죠. 미국도 상황 변화를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합의라는 게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있을 가장 큰 합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웬만큼 관세 인하의 약속을 받지 않고 이번 1단계 합의에 사인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관세 인하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이번 1단계 합의지만 이게 이제 중국이나 뭐 그동안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여러 나라가 괴로웠거든요. 중국 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괴로웠는데 좀 숨통을 트이는 거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근본적인 합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미 간의 FTA처럼 의회 비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그 당국 간에 그냥 네. 합의에 합의. 거기다 이제 스냅백 조항을 넣는 거니까 저는 핵심이 저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스냅백? 아, 예를 들면 이 진도를 쭉 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게 번복할 수 있다. 네? 추가로 뭘 관세를 올린다든지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딱 들어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완전히 견고한 무슨 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합의를 하면 카드를 줘버리는 거거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카드는 계속 대선 전까지는 계속 무언가 가지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아마 중국에서는 그러면 아 지나간 관세도 한 반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완전히 깎아준다든지 그런 합의를 대충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문이 나와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많은 걸 챙겼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많은 걸 챙겼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얻은 게 상당해요. 이번에 뭐 대만 총통선거도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 사이에서 대만 독립을 원하는 지금 이제 차잉원 총통의 민진당이 사실 이 차잉원 총통이 이번 선거에서 지금 한 달 남았나? 얼마 남았지? 그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 했는데 네. 미중 갈등의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쉽게 약화되는 걸 대만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하고 동일하자라고 하는 국민당 쪽이 힘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지지율이다가 국민당 후보 지지율이 제가 아침에 보니까 15%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 격차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중국도 전 세계에서 자기가 좀 많이 잃었어요. 이런저런 정치 외교적으로는 좀 많이 잃었고 이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이제 중국을 더 심하게 압박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미국도 이 정도에서 일단 봉합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에 관한 우리 김용규 상무님의 뷰를 또 좀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원래 들으려는 내용들을 한번 좀 그러죠. 들어볼까요? 네. 일본이 지금 뭐 엄청나게 좀 돈 풀고 있습니까 재정으로?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내년에 주목해야 될 나라들로 돈을 푸는 그 왜냐하면 경제는 사실 돈을 풀면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국내 통화이기 때문에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네. 흔히 기축 통화국 또는 뭐 국제 결제 통화라고 하는 애들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로나 엔이나 달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 흘려서 일한 이런 거 갖다 주잖아요. 네. 종이만 받아오는데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우리나라 원화 종이 받고 주지는 않죠. 이게 이제 차이인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돈을 잘 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게 세계에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안타깝지만. 아, 그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열심히 돈 풀고. 이제 달러 구하려고 갈아넣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네. 이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주로 마르크스 경제학 많이 공부했는데 제3세계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비분관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 그 블락에서부터 벗어나자라고 해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상당히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중속 이론이 이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제. 네, 80년대 대유행이었죠 한국에서도.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아, 그거 벗어나면? 예,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가 따라가지 못해요. 다른 나라는 미국처럼 그 정도로 다른 나라 물건들을 사주면서 경제를 돌릴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뭐 미국하고 같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돈 가진 애들이 돈을 잘 풀어야 돼요. 예, 그리고 돈 가진 애와 돈 안 가진 애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커버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갈등이 좀 작고 그러니까 좀 페어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네. 돈 가진 것 가진 쪽과 안 가진 쪽은 뭐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거 인정하면 우리가 달러를 찍을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하면 돈 가진 애들이 풀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게 이제 페어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 구조가 페어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페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 돌리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동안 유럽이나 일본이 이제 돈을 안 풀어서 이런 문제였다를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도 뭐 돈을 풀긴 했습니다만 유럽 일본이 안 푸는 상황에 걔네들은 계속 빨아당긴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제 독일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본도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네. 했고 근데 일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우리는 지금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년째 네. 일본은 이 2~3년 동안 기업 투자가 계속 4~5%씩 증가하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예. 그 이게 이제 그러면서 뭐 신문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도 많은데 일본의 제조업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돈을 푼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기업이 다시 일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전혀 주목을 안 하고 일본하면 일단 감정을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감성의 장막을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네. 일본 경제가 언제 저렇게 바뀌었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일본 경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물론 소비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소비의 힘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보다 적긴 한데 그리고 최근에 소비세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도 힘이 약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은 늘 소비세 인상하면 그 거기서 얻은 재정 수입을 법인세 인하로 예. 법인세 인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낮추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소비세 올려봤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이제 이번에 10%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비가 그렇게 소비자들이 불리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세를 좀 더 걷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소비세를 좀 많이 올려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소득 역진적이긴 합니다. 그죠? 소득 역진적이긴 한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VAT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걸 품목별로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필품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쓰는 생필품에는 소비세 부과를 좀 덜하고 일본이 지금 이번에 소비세 인상하면서도 그런 식이거든요. 생필품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매 빈도가 높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구독료는 2023년인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언론사들의 언론의 그 집중적인 공격은 피한 것이죠. 아, 관원 유착이다 그것도. 아, 신문 구독료는 안 올렸어요. 정용 유착, 네. 관원 그게 유착인데. 빈도가 소비 빈도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꼬롱한데. 소비세 인상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수를 확보를 하면 기업들이 도망가지는 요즘 뭐 해외로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본의 법인세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면 일본의 기업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 미국도 뭐 저기 온쇼어링 이런 거, 리쇼어링 이런 거 뭐 네. 뭐 미국을 다시 제조업 뭐 국가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뭐 이러는데 일본도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산업 구조를 보면 제가 최근에 또 대만도 주목하는 게 대만하고 일본은 사실 국민당 정부에서는 그 국민당 정부는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죠. 근데 네. 원래 대만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공산당 정권에
쫓겨서 도망온 국민당 말고 원래 대만에 있던 사람들은 예, 그 지금 장윤 총통이 그쪽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요. 옛날부터라도 일본하고 무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일본하고 대만이 일종의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분업 구조. 네. 가령 이제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지만 걔네들은 TSMC가 있잖아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안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 제조는 TSMC에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둘 분업 구조고 그리고 두 나라의 주가 지수를 보면 둘 다 89년 90년에 고점 치고 지금 아직까지도 고점 회복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지금 그때 네. 12,000인가 그랬다가 어제 11,680인가까지 올랐어요. 아, 거의 고점으로. 예, 딱 여기 왔습니다. 딱 여기 이제 그 한 일주일만 올라버리면 이번 연말까지 아마 그 사상 최고치를 뚫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도 둘이 뭐 서로 그랬습니다만 옛날에 대만은 사실 국제적인 분업 구조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제조 공정을 많이 다른 나라로 보내면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대만하고도 이제 사실 지금 일본이 다시 제조 공정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네. 뭐 취준도 맨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이 제조 공정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만 쪽으로 넘어갔고 일본은 그런 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자기네들 소재 장비 쪽에서 이제 키워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도 이걸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대만하고 관계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니 화이트리스트에서는 한국이 우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아주 전략적인 그러니까 걔네들이 감정적으로 뭐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전략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국제적인 분업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엔진이나 기계 그다음에 화학 스텔스는 화학인데 또 이런 첨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까지. 일본이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고용 창출은 별로 없지만 최첨단 산업으로 대대적인 재정 지원 들어가고 네. 한쪽으로는 고용 창출이 있는 소비 쪽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양쪽으로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만 자동차나 이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중화학공업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거든요. 옛날 분들 계속 그러세요. 네. 그거 안 하고 왜 자꾸 소비에다가 돈 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공장 지원해 가지고 고용 늘리고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경쟁이 그만큼 극심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보면 제가 볼 때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재정은 두 군데로 들어갑니다. 최첨단 그리고 고용 이 두 개가 너무 달라요. 산업이. 근데 고용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우리가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첨단 산업 여기서 놓쳐버리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일본이 이제 그런 식의 재정 지원을 본격화해 나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얘네들이 뭐 물건 만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돈을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유럽이 지난 10년 동안 긴축만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돈을 풀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지려고 하는 돈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뭐 사실 저는 미국보다는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이슈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잘 나가던 산업들이 규제 때문에 좀 주춤주춤. 그런데 예. 일본은 계속 돈 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중앙은행에서 푼 거죠. 아, 그건 이제 재정으로 이제 내년부터 푼다는 거군요. 네. 아. 그 요걸 저기 그 효과가 다릅니까 완전히 재정으로 푸는 거랑 중앙.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을 할 때 경기에 주는 영향과 네. 정부가 리얼 머니로 그냥 SOC 투자라든지 이런 재정 확대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그 효과가 달라요? 뭐 결국은 돈이다. 뭐 돈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는 3학년 때 보통 화폐금융론이라는 걸 배우면 네. 이 케인즈안하고 마니터리스트 그러니까 케인즈주의자하고 밀턴 프리드만을 이제 테두로 한 통화론자하고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뭐 케인즈안은 재정정책, 국가가 돈을 풀어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통화론자들은 아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잘 관리하면 네.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냐. 그런데 돈은 다 똑같은 돈 아니냐. 뭐 그것까지 그렇게 싸우느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기관투자대사님도 한 번씩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닌 게, 우리나라 GDP 2000조인데 우리 집에는 1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다 똑같은 돈 아닙니다. 이 돈에는 꼬리표가 있다고 생각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돈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쨌든 여기 경제가 있는데 여기에 금융이 있고 실물이 있다고 치죠. 네. 여기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게 돌고 네. 여기는 금융기관들, 통화정책은 여기로 씁니다. 돈은 이쪽으로 풀게 되니까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주죠. 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실물이에요. 기업 투자, 건설, 소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다 돈을 풀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할 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가령 양적 완화를 해서 국채를 사주고 현금을 주면 얘네들은 또 새로운 채권 사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부자가 부자 되는 거네. 네. 근데 이런 통화 정책을 왜 쓰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집값이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야, 그러면 집 짓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로 넘어옵니다. 아. 이렇게 주가가 높아? 그러면 내가 지금 기업 만들기만 하면 야, 기업 만들어 팔면은 떼돈 벌겠네? 기업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경제 정책은 요 실물 부분에 있는 기업의 투자입니다. 네.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면 소비도 일어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투자가 있고 여기에 소비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죠. 네. 여기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돈을 그렇게 풀고 자산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높아져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확실히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는데 기업 투자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주가를 암만 끌어올려놔도 새로 기업을 만드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를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구글, 아마존이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지금 동네 구멍가게 만들어가지고 기업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주가 이렇게 높아 나도 회사 만들어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글, 아마존 때문에 속꿉장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번 사람들이 실물 투자를 안 넘어가고 그것만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끌어올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물은 안 되는데 금융 쪽만 계속 자산이 올라가면 결국은 버블이고 네. 버블 붕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만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정을 푸는 건데, 재정을 푼다고 해서 곧바로 여기다가 기업 투자로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요 소비 쪽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여기다가 돈을 주는 거죠. 감세를 네.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 이 기업들이 입장에서 물건 많이 사네. 사람들이 라인 늘려야 돼. 네. 사는 사람.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더 만들자. 계속 늘어나네.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돈을 퍼부어야 되는데, 근데 요 돈은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쓰는 돈이 아니에요. 다 나중에 들어올 돈이죠. 일단 너무 편해요. 근데 이게 여기 쓰는 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재정으로 쓰는 거는. 네. 왜냐하면 주고 나면 나중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은 있지만 준 거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나간 돈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요것만 해왔던 건데 이게 정말 안 되고 야, 좀 더 가다 보면 이거 우리 자산 버블 붕괴야. 라가르드 22 신임 총재가 계속 IMF 총재하면 주장해왔던 그겁니다. 당신들 편났다고 자꾸 이것만 하는데 안 되잖아. 이거 결국은 버블 붕괴 온다. 그만 했던 사람이 라가르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고 유럽과 일본도 재정이 안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돈을 넣기 시작하자는 게 재정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미 시작했고 그동안 요것만 하다가 요거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통화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통화 정책은 유지는 해주는데 더 이상 금리 낮춰가지고 뭐 돈 더 빌려주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그냥 일정하게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더 많이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고 금리 더 낮출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쪽으로 돈을 풀고 그러면 기업들이 야, 저 돈이 계속 저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물건 만들고 싶겠죠. 만들고 싶습니다. 투자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얼마나 지속성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네. 일단 재정을 쓰면 효과는 확실해요. 경제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네, 통화 정책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하게 납니다. 다만 이게 계속 되겠느냐라는. 근데 이제 계속 되게 하려 그러면 이 돈을 이 뿌려놓은 돈을 기업이 벌어가죠. 얘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돌아줘야 되는데 얘들이 돈 벌고 땡 해버리면 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쓰고. 네. 그래서 이게 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뿐만 아니라 돈을 번 사람들이 국내에서 돈을 쓰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네네. 돈은 돌고 아니면 우리가 계속 세금으로 여기다 메꿔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 기업들은 쪽쪽 빨아먹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돌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진국 애들은 이런 걸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이 좀 작아서 이걸 잘 못 만들고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기업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재정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확실합니다. 네. 지금 저 정부 예산은 나왔는데 그건 재정정책을 좀 하겠다는 의지는 좀 보입니까? 의지는 확실히 있죠. 의지는 확실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돈을 돌게 하는 구상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돈을 돌게 해야지 우리가 1년에 10% 쓰고 내년에 좀 줄여서 쓰고 그다음에 더 줄여서 요 줄이는 것만큼 여기서 번 돈이 새로 돌고 이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규제 완화 새로운 규제도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규제 완화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규제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 이슈는 또 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곽도희 부장이 또 본인의 시간을 좀 학수고대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아 그러면 네. 예, 오늘 저 김일구 상무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광고 듣기 전에 그냥 곽도희님을 바로 불러서 우리 이 현재 이 시청자분들 좀 유지하면서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바로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곽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